역시나 예상은 했지만 카더 가든 선생님은 좀 오늘은 힘들겠죠? 그때 좀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네. 호민이 형도 눈치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 준비했는데 꾸밀 것들을 미리 만들어 가려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이제? 연말을 건강하게 보내자.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많이 웃고 하면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군요. 와야, 네. 와야죠, 뭐.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 싫다기보다는 이 사람 진짜 짜증나는 게 네. 그냥 적당히 뭐 여기,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굳이 저기 있으라고. 저기서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청자분들 알 권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걸어오다가 봤어요. 네, 제가 있는 걸 아셨잖아요. 네, 혼신을 담아서 한번 네. 해봤어요, 제가. 왜냐, 역시. 이게 프로그램이고 이게 그럼요. 말년을 건강하게 되니까. 그럼요. 아니, 시간을 한번 더 내주셔가지고 진짜.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 여기 가서 돈 안 내고 뭘 배운다? 배우고. 돈 버는 일이야. 창조경제. 창조경제야. 좋다, 좋다. 그러면 들어갈까요? 네. 여긴가 봐요. 아, 그때 윗몸 일으키기 이후로 숨죽이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나 20몇 개 했는데 알배였거든요? 오늘 진짜 제대로 된 거 배우러 왔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틀레 수저의 여영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분위기가 있으세요. 그런가요? 네, 이게 굉장히 차분하시고 굉장히 침착하신데요.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되게 설렜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오늘은 뭐를 네. 배울 건가요? 꽃을 장식을 여기다 할 거예요. 아, 네. 꽃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꽂아도 작품이 돼요. 근데 누구나도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당연히 혹시 약간 짜증 나셨나요, 방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이름값을 하세요, 이름값. 이름이 정원이잖아요. 친해져야 돼요, 꽃하고. 좋습니다. 이거 네.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네. 될까? 네. 원하시는 꽃을 컨택을 하실 거예요. 소재와 꽃들을 컨택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잡으시면 제가 좋다, 좋다. 이거 한번 골라보죠. 네. 이거 선인장을 하진 않죠? 아니요, 저 여기 이 단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화분이죠? 아니고. 저는 이거 좋은데요? 에레키움? 에렌지움. 에렌지움. 에렌지움은 약간 아파트 이름 같기도 하네요. 프리미엄 아파트. 에렌지움 1700 이후 이런 식으로. 전 이 친구 해볼게요. 걔는 바느질 할 때 쿠션에 핀을 꽂잖아요. 그 이름이에요. 펜쿠션. 아, 아, 그다 진짜. 네, 알죠, 그거. 네. 바느질 할 때 반지꼬리! 이렇게. 있잖아, 그 바늘. 아, 그거네! 몇 개 고르면 될까요? 얘가 안 보여야 돼요, 오아시스가. 이게 오아시스예요, 이거? 오아시스 회사에서 나온 플로럴 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나 이거. 꽃잎 떨어지는 거는 교체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주 작가님처럼 아무것도... 호민이 형이 뭐 어때서? 주 작가님도 한때는 이렇게 다 가득 차 계셨겠죠? 호민이 형이 그럼 상한 상품이야? 아니, 100만 원치 뽑았다. 시장 봐 오셨네. 진짜 100만 원치, 100만 원치. 제일 먼저 고르신 게 에렌지움이었잖아요. 어, 되게 독특한 화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좋은 네. 이유가 네. 좀 약간 무채색 느낌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좀 동양화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채색이 안 돼. 근데 얘가 딱 우리 그린 소재로 먼저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깝다고 그대로 쓰지 마시고 적당히 다 훑어주세요. 이건 이제 뭐 버리는 건가요? 네. 소영이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친구 선물로 줘. 집에 가면 다 부스러집니다. 나중에 챙겨드리긴 할게요. 여긴 단면을 제일 지우기를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꼽히니까 안 꼽히는 것도 있고 물을 먹는 단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잘 아시지? 물을 먹는 단면이 많아지면 그만큼 얘가 싱싱하대요.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비염이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 왜 저도 비염이 있어서 있어요. 목소리 톤을 들으면은 네. 근데 가수들도 비염이 많은 근데 또 비염 목소리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비염 이것도 하세요. 그렇게 심하지 플로럴 폼이 안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시선이 높잖아요. 네. 높으니까 자꾸 위에만 신경을 쓰세요. 옆면, 끝면을 잘 좀 생각을 해서 안 보이게. 네. 여기 이제 그 네.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라는 말이 있어요. 원피스에 검사는 등짝의 상처는 수치가 돼요. 도망가다가 다친 거예요. 등을 보이면 안 되지. 꽃꽂이에는 오아시스가 보이면 그렇지, 수치야. 안 수치야. 아, 저 그 외워야 된대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 끝! 오아시스가 보이면 수치야. 아 벌써 마음이 풍성해지네. 저쪽은 비었는데? 그쪽은 비었는데요? 왼쪽은? 예, 있습니다. 붙어주세요. 손 좀 쓰세요. 손 아끼셔야 되나요? 가수가 또 손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런가요? 이렇게 하니까 손으로도 표현을 하니까 감정을. 그것도 카더가든 선생님이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노래 부르다 울기도 많이 하죠? 아 맨날 울죠. 노래하면서 네, 맨날 울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예요. 그 화자의 그 감정이 일치해가지고 아유. 공감을 해서 하는 거예요. 공감이죠.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아닌데. 선생님이 대답을. 아니 뭐 이상한 말 나올까봐. 이상한 말 나올까봐. 지켜주려고 하신 거지. 아유 너무 친절하세요 선생님. 초록색은 언제까지 입고 자요? 제작진이 흐름을 바꾸고 싶나 봐요 이제. 쌀이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재촉한다고 밥이 돼? 이 방송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항상 이런 식이라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하려고. MBC가 유독 그래요 유독. 초록만 제대로 되면 꽃은 금방 조금만 꽂아도 완성해.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도 그렇고 멋도 그렇고 기본을 쫙 깔아놓으면 이게 다 연결돼요. 그럼 선생님은 만약에 네. 꽃 선물을 주세요. 네. 그럼 약간 이러시겠네요. 이 꽃이고 이 꽃이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나요? 꽃이 저렇고 저렇고 그렇게 분석은 안 하지만 그냥 분위기를 보는 거죠. 가수들끼리 네. 노래방을 갈 거 아니에요. 노래 불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가능하죠. 가능한데 보통 이제 성대모사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아 모창 노래, 모창. 몰랐어요. 그 되게 진중하실 줄 알았는데 한없이 가볍죠. 이토록 가벼울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마포구청에서 그만 좀 까불라고. 아 마포구청에서 관리해요? 저도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말 너무 많이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네. 다 좀 된 것 같아요. 성훈 씨 뭐 헤야치예요? 일본 사무라이야? 비어든 거죠. 꽃으로 주인공 그, 자리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기대된다. 자, 큰 애들을 먼저 쏴줄 거예요. 얼굴이 큰 애들. 덩치가 큰 애들. 네. 네. 걔네들을 얘는 상했어요. 빼놓은 건데 얘는 안 쓰면 좋겠어요. 좀 상태가. 뭐 안 쓰면. 뭐. 따로 넣어요. 따로. 얘도 잘라요. 네. 아 이거 진짜 이뻐 이거. 네. 어떻게 알아? 보는 눈이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 좀 안다 이런 거. 뭘 해도 센스가 있어. 센스가 있어. 너 뭐 안다? 그거를 고르면서 아 얘가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포인트를 주고 끝나네. 사실 끝난 거. 멋있어요. 와 멋있다. 네, 가보겠습니다 저는.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5분이면 마무리 되나? 빨리 가고 싶어.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행시 한번 가능하실까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빨간에 하늘하는 애 있죠? 걔는 선을 쓰는 애예요. 길게 느낌을 주어서 쓰는 게 훨씬 예쁜 거예요. 짧다. 이렇게 이 친구 아주 유교네.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고 인사하고 있어. 유교꽃이네 유교. 돈 뜨는 자식. 야 이 자식. 야 이 엄마 너 용돈 좀 줄게. 지금 뭐 이거? 인사를 하니까 자꾸. 어쨌든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은 걸 마무리하시네. 감사하니까 마지막으로 비트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합니다. 너무 약한데요? 수강하라고 생각하시고 손에 손 잡고 우리 사랑 쌓았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나 봐요. 네. 끝날 때 되니까 좀 보세요. 좀 들고 마무리. 아~ 저러고 있어요. 네. 현주 씨 한번 봤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이거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이걸 하고 있는 동안은 좀만 더 하면 이게 완성이 근데 그 예쁜 중에서 왜 상처나 애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상처가 있으니까. 겉에는 화려한데 이면에는 우리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라는 스토리를 담아봤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정리해야죠. 달달 볶네요 아주 그냥. 아, 웬만하면 얘라고 안 하는데 얘라고 한 건 진짜 급한 거야. 저 인간들을 정말 지독합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메말라 있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건드려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촉촉해지셨습니까? 네, 그럼요. 네. 아 진짜 좋네요. 네. 만족하세요 본인 작품들? 아 저 좀 약간 아쉬워요. 시간 좀 있었으면 요거 네 약간 이렇게... 집중하셨어요 형.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호민이 형이 이제 그래서 오늘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게스트가 진행을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셨죠? 야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 뚝딱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너무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드셨어요. 저도 좀 약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사실 이런 거 해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뒤에를 장미를 많이 박아놓고 이거 앞 왠 줄 아세요? 저는 앞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선생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네. 감사했어요. 반갑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션 석세스!